I'm not afraid of you. お母さん、メグは韓国に来てもう4年になりました。 私は今日悩みを打ち明けようと思います。キョアンに別れを告げたいのですが、傷つけたくありません。彼はとても優しくて 繊細な人です。傷つけずには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ああ、よく困るもんかしら。ああ、 다빈이 아기 찾다. 언니가 뭐래요? 언니가 다빈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친하게 지내래. 혹시 졸리세요? 껌 씹으면 잠 좀 깨실 것 같아요? 다빈이 껌 있어? 네. 어, 그거 하나 줘. 아이씨, 넣어. 싫어 말고요. 얼마나 씹었는데? 10분? 침 빼서 드릴까요? 미친놈! 감사합니다. 언니 조심히 가. 아, 언니, 우리 내일 그 몇 시에 만나? 아시다나 하사. 언니 뭐래요? 아, 내일은 시제. 아 맞다. 언니가 두고 왔다. 설아 아게로 와. 언니 뭐래요? 응 돌려달래. 알았어 언니 조심히 가. 내일 가세요. 화이팅! 연락할게. 화이팅! 私が流した涙は嬉し涙で、家に帰る道はお祭りだ、自由だ、じゃあね、キョアン。メグや、 나 보여? 어떻게 해서 네 마음이 풀릴까? 아, 네가 시킨 대로 할게. 오더만 내려줘. 여보야. 다리 못하시나이 것도 시탄데요. 아니야, 나 내가 필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말고. 아니, 여보야. 아니, 근데 무슨 안 내려고 껌 씹은 거지. 그 다빈이랑 너랑 더 친하고. 솔직히. 그렇고 말해서 너도 내 친구라 했잖아. 우체라 뭐 모토니 모토레나요.
힘이네. 매구 매구야, 내가 말실수를 크게 했어. 흥분해가지고 그때는 매구랑 내 친구랑 그러니까 연인 사이였으니까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내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빠야지. 그치?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이제. 매구야, 듣고 있지? 어? 매구, 미안해. 너뿐이야. 너밖에 없어. 매구, 아 있나? 듣고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위에 매구는 올리브를 올려주었다.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이걸 먹어야 되나? 다시 만나자는 매구의 프로포즈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잘해야 한다. 사과를 받으셔서 고마워. 응? 천만의 말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구토가 시작됐다. 신기한 건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먹은 케밥이 나왔다는 거다. 무려 3년 전 케밥이다. 매구는 밤새 토했고 난 그 앞에 앉아 이별을 예감했다. 매구는 나와 헤어지고 많이 아팠다. 허리 디스크에 걸린 것이다. 병문 안을 가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도 싶은데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허리 디스크에 걸린 것이라고 했다. 멋있는 매구. 私は 아이의 슈퍼맨다. しかし、いつでも愛のアクトになることができる。